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렇죠? 우리 교육에서도 지금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어린이 학원이 굉장히 많아. 많죠? 근데 제가 보면 그 가르치는 선생이 창의성이 없어. 창의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창의성 증진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결론 한 가지예요. 문학과 예술이. 그거밖에 없어요.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 교육. 그래서 제가 시 한 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붓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추 한 알이 연결어 가려면, 다시 말하면 인생이 연결어 가려면 태풍도 맞아야 되고 번개도 맞아야 되고 소나기도 맞아야 되고 온갖 풍상을 겪어야 그 인간이 연결어 간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몽돌이라는 게 있어요. 몽돌.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몽돌이 원래부터 그렇게 둥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파도에 밀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깎인 거예요. 깎였어. 모난 부분이 깎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모나게 깨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고풍상. 응? 무설이 내리는 밤, 땡볕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인격이 도야가 돼야 모나지 않은 둥근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대추를 가지고 저렇게 읊어놨습니다. PPT 자본, 생산성, 소득 6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소득을 고소득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럼 자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본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유형자본, 형체가 있는 자본이 있고 형체가 없는 자본이 있어요. 유형자본은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유형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형체가 없는 자본, 특허권이라든가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작권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형체가 없는 자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본은 인적 자본입니다. 휴먼 캐피탈이에요. 이건 내 안에 체화되어 있는 자본이에요. 아무리 유형 자본이 많더라도 요 인적 자본이 부족하면 그 유형 자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뭐냐?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바로 이 네트워크 자체입니다. 네트워크 자체예요.
이 네트워크를 학자들은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은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trust. 서로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자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신뢰 자본이 높습니다. 도덕성, 정직성, 근면성 등을 전부 다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네트워크 이 자체가 자본이에요. 자본이.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 또는 소득 크기는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네트워크의 퀄리티에서 결정됩니다. 퀄리티는 신뢰예요. 신뢰. 신뢰.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어도 이 사람과 이 사람,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거 있으나 말이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키워야 되는데 다단계 사업이 설득산업입니다. 설득산업이에요.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설득의 3요소, 추삭,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합리적, 그거 논리적 호소예요. 이건. 이것이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10%. 두 번째는 파토스예요.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에. 우리나라 자동차 접속사고 나서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왜 젊은 놈이 삿대질하는 데 가지고 싸워 이제. 그러면 젊은 놈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아들이냐 이렇게 또 싸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30%.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에서 우러나는 신뢰감.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스폰서가 찾아왔는데 내 개똥 떠먹고 도망간 여자야. 무슨 얘기를 해서 믿겠어요? 무슨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60%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 로고스가 10% 저는 중요하지 않네. 천만의 말씀. 요게 없으면 요게 안 돼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사람이 무슨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감성의 흐름을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율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흡인력이에요. 흡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요. 몸을 끌어당기면 안 돼.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 돈을 끌어당기면 안 와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게 하라. 이건 센터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오게 하라. 왔는데 못 믿고 가버리면 안 돼. 머무르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전을 심어주면 다시 와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와.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그리고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일주일 이상 못 해. 의미 없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은 돈을 안 주더라도 해. 목숨을 걸고 해. 의미 있는 일은 예를 들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점령 등정 이것대요. 의미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여사장님 두 분에게 그 일을 며칠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 빠진 독에 물 붓기. 몇 번이나 할 수 있냐고. 밖에서 물을 부는데 미 빠졌어. 계속 새. 하루 종일 미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일당 20만 원 줄게. 며칠 하겠어요? 한 일주일은 하려나? 그러나 일주일 뒤가 되면 두 사람 다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어.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돈이 돼야 되지만은 어떻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의미는 누가 만들어줘?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칙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리크루팅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다. 그걸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팔면 퀄리티와 프라이스 면에서 즉 질과 가격 면에서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떳떳하다 하는 의미가 없으면 오래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흡인력을 만드는 거예요. 흡인력. 한운 부르라는 말이 있어요.
새털구 다 높이 한가롭게 아주 우아하게 떠도는 구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폼은 멋지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구름의 제1의 임무는 비를 만들어 내리는 겁니다. 그게 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은혜라고 보고 돈이라고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혼자 고고하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벌린다. 그 다음에 미룬부루,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미룬부루. 구름은 빽빽하게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비가 올 수 있는 조건, 돈이 벌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비가 내리려면은요, 우리 온대지방은 빙정, 얼음 알갱이가 있답니다. 11km. 얼음 알갱이가 주변에 구름 알갱이 100개를 끌어모으면 비가 내내. 그러면 그 얼음 알갱이가 주변에 구름 알갱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비가 안 돼요. 구름만 잔뜩 깼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미룬 부루예요. 그러면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빙정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사람을 흡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격의 향기가 풍기면 사람이 옵니다. 이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꽃 같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돈 썩는 냄새가 나면 사람이 모여들어. 이때는 몰입해들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모여들고, 모기, 바퀴, 빈대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 돈 썩는 냄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흡인력과 배척력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원균 이일. 자, 이순신 장군은 흡인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렇게 흡인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격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흡인력은 없어요. 인격과 능력이에요. 그 두 개를 하면 매력이 됩니다. 매력. 매력이나 흡인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매력. 매력. 이 매자는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에 헐린 것처럼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간다. 도깨비. 예쁜 여자들은 도깨비 따라간 것처럼 총각들이 따라가죠. 저도 몰라 왜 따라가는지를.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 도깨비처럼 홀려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매력의 근거가 뭐냐? 인격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굉장히 원리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상필벌 반드시 부하들을 반드시 챙겨줬어요. 다시 말하면 난중일기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겨.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누구누구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걸 다 그럼 부하들이 안 따라가겠어요? 근데 원균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 그것을 남의 공을 뺏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공도 부하에게 나눠줬어. 나눠줬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도를 밑에 이 수군을 네 개로 나눕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경상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좌측, 그러니까 경주 쪽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면 임금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보면 경주나 부산, 포항 쪽이 좌측이죠. 낙동강을 이걸 경상 좌수영, 그게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수군 절도사는 지금 같으면 해군 소장 정도 그쪽 지역 해군 사령관이에요. 이때 박홍이라는 사람이 여기 수군 절도사였고 경상우도는 낙동강 우측이니까 지금 김해 그쪽이죠. 경상남도 쪽 이쪽에는 원균이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였어요. 그리고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 이역계란 장군, 이역계 장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부산으로 전선 700척을 몰고 오니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해군사령관 박홍과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경상우도 해군사령관 원균이 도망가버렸다니까. 그것도 우리 배 70척을 격침시키고 도망가버렸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왜 도망가냐고 싸우지도 않고 해도 도망가 버려. 자, 아무튼 흡인력을 가져야 되는데 흡인력은 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력은 두 가지에서 나와요. 하나는 인격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저열하다. 인격적으로 저열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머니만 채운다. 파트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주머니만 채워요. 자기 고집만 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리더십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평소에 소통을 안 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 뭐 때문에 오해를 했는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 삐딱한 것도 소통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그건 어른의 책임이지 아이의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길거리에서 둘이 싸운다, 누구를 욕해? 대학생을 욕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학생 욕하지, 저 찌질이 같은 놈 저거. 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건 스폰사가 풀어야 되는 거지 파트너 성격이 개파가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왔을 때 부하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부하 장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걸 이순신 장군은 강한 훈련과 원칙을 세우면서 점점점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간다면 같이 죽겠다고 따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에게 시사하는 건 뭡니까? 이게 저거 서른 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내 스폰서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때 뭘로 눌러야 됩니다. 성질내가지고 그래가 안 돼요. 애터미 사업, 로고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응,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란 말이에요. 확실히 알면은 아무리 사회적 캐리어가 좋고 학력이 좋은 분도 애터미 사업에서는 내가 많이 한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돈 버는데.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로열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